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플라워 댄스라는 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첫 번째 마디 보시면, 네, 우선 숫자 3, 2 이렇게 있는데, 카포를 네 번째 칸에 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 2, 3 프렛이 되겠죠? 그래서 3은 3번으로 잡아주시고, 여기 보이는 2는 2번으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요 미래 뒤에 있는 요 녀석을 1번 손가락으로 미리 잡아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손은 6, 3, 2, 1로 손을 맞춰놓고, 그래서 지금 요기 녀석도 엄지, 얘도 엄지로 연주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2가 여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번 손가락만 남겨놓고 또 연주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1번 손가락이 또 등장해줘야 되겠죠? 2만 남겨놓다가 1이 생겨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1번,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제 요 1번 손가락이 또 그대로 유지가 됐다가 여기도 0이어서 2로 다시 나타나줘야 돼요. 1만 누르고 시작해서 바로 2번 눌러주면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마디가 끝나게 되고요. 자, 022002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22는 이미 앞에서 21을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을 유지한 채로 6, 4, 3, 2, 1, 2, 3, 4 순서대로 쳐줘도 되고요. 여기 이제 AH는 인공 하모닉스예요. 내가 누른 이 프렛의 12번째 프렛 뒤에를 하모닉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둘둘을 눌렀죠. 그럼 요 녀석에 대한 12번째 칸을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를 눌렀으니까 1번 프렛부터 이제 14번 프렛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얘에 대한 12번째. 그래서 여기 가서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인공 하모닉스는 어떻게 하냐면, 1번 손가락으로 프렛 위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요. 엄지를 툭 내려줍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네는 14프렛이고, 얘는 아무것도 잡지 않았기 때문에 00에 대한 12번째 프렛으로 손이 이동돼서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프렛의 위치 찾고, 아이고,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로 파트 두 번째 보게 되면 요세 마디는 완전 동일해요. 앞에랑. 자, 그럼 이 마지막 한마디는 어떻게 치냐? 0, 2, 1이니까 1, 2번 이렇게 눌러서 퀵 아르페지오로 두루룽. 그리고 여기 앞에 템포가 점점 느려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잠깐 멈췄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A 파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인트로를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플라워 댄스 A 파트를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디에 두 박자씩 나눠서 보게 되면 C 코드 모양에서 1번 손가락을 뺀 C 메이저 7을 잡고 드르릉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3번으로 잡아도 되고 새끼로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른손의 선택은 두 개가 있는데, 엄지가 두번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엄지가 안 도와주는 5, 4, 3, 2의 모양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리는 바레를 순간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박자가
이런 박자예요. 따라라 따. 자, 왼손을 순간적으로 버려서 자, 요 7 위치를 잘 외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타의 12번째 프렛 옆에 여기 11번 프렛이 7이에요. 그래서 요 두 마디 먼저 잠깐 합쳐 보면 이거 네, 박자가 조금 달랐었죠?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고 7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7 옆엔 당연히 8이겠죠? 요 8을 2번 손가락으로 잡으셔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돼서 이 7이 옆으로 한 두 칸 빠져서 5로 떨어지고요. 저는 여기 7을 3번 손가락, 여기도 3번 손가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한 번 더 보시면 오른손은 4-3-2-1로 맞춰놨고요. 그다음 순간적으로 왼손을 버려서 네, 저는 여기에다가 슬라이드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근데 손이 좀 크신 분들은 이 4를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공 대략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A 파트의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는 앞에 여기까지는 첫 번째 네 마디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퍼커시브만 넣어주시면 돼요. 드랑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기를 순간적으로 발에 딱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번은 3 여기는 4번 손가락 잡고 요건 발에 이렇게 그대로 눌러서 둘둘 둘 발에 눌러놓는 거죠. 그 다음 여기 3을 자연스럽게 2번 손가락을 써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옆으로 빠지면서 1번이 채워지는 거죠. 둘둘 만들어주고 왼손 버리면서 00 그 다음에 버렸더니 두 손가락이 3-4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연주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박자씩 끊어보면 8 여기 점 두 개 찍힌 곳이 8 그 다음에 9, 10, 7 7, 8, 9, 10에 손가락 4개 맞춰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네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요 녀석이 버려져서 엄지가 4번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두 개 연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모양에서 새끼손가락이 옆으로 하나 샥 빠지면서 10이 9가 되고 7은 계속 유지되고 여기 있는 9도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엄지는 6번이네요. 그 다음에 차땅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B파트도 시간되면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플라워 댄스 B 파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요 구간 먼저 두 박자만 끊어서 잘 쳐볼게요. 그 손가락 이 네 개를 2, 3, 4, 5 프렛에 맞춰주는 거죠. 카포를 착용했기 때문에 여기가 1 프렛인 거죠. 그래서 2, 3, 4, 5 이렇게 1 프렛 비켜서 2, 3, 4, 5 맞춰놓고 자,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그대로 발에를 만들어서 여기 둘둘을 잡고요. 여기 끝났던 새끼손가락이 5번이 하나 위로 올라오고 여기 이제 4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1, 그 다음 4, 새끼로 5번 이런 느낌으로 여기 이제 한번 쳐보게 되면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엄지가 5번, 4번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우선 저는 여기를 2번 잡고 여기는 3번 잡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 녀석을 그대로 올려서 3, 3 만들어주고 여기 1은 1번 손가락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도 잠시 보시면 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 마이너 코드 잡아주시면 돼요. A 마이너 잡고요. 엄지 5번,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는 계속 6번, 5번, 4번을 다 책임져 준 연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1번 손가락을 빼서 엄지 6번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연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보면 네, 이런 연주가 나오고요. 지금 그럼 요거 2를 누른 상태로 끝났거든요. 여기 0을 만들었으니 2만 남았죠. 요 2가 여기로 슉 내려가서 1번이 여기 6번 줄에 2를 누르고 3번 손가락이 여기 3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4개 먼저 보면 여기서 저는 엄지를 5번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띄고, 둘, 띄고, 둘, 가운데 손가락 뺀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새끼로 여기 4를 딱 만들어서 그 다음 다시 2번이 하나 옆에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묶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1, 2번으로. 여기서 연주를 할 때도 오른손이 엄지랑 저는 1번, I라고 하죠. 하고서 1번, 3번으로 여기 2, 4를 딱 눌러줍니다. 그래서 우선 B파트의 네 마디를 천천히 정리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처음에 2, 3, 4, 5 프렛에 손 맞추고 그 다음에 발에 만들어서 새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슉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올라와서 나 빨리 A 마이너 바꿔주고 그 다음에 1번 빼주고 이 손가락이 하나 내려가면서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딴딴딴 세 개를 다 쳐주셔도 되고 슬라이드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끝났죠? 2하고 4로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도 자세히 보면 2하고 4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이거든요. 자, 2하고 4 나왔다가 2하고 2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4가 요 2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다시 끊어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면 4, 2, 2, 0, 2, 0 여기 한마디 합쳐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고요. 자, 여기 이제 1번 손가락이 2를 누르면서 남겨지면 얘로 슉 내려가고요. 3, 3을 2번, 3번 손가락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지금 코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해보면
여기 오른손은 약간 고민이 하나 있는 게 6, 5, 4번 줄을 엄지와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엄지가 두 번 도와줄 건지는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엄지가 6, 5를 다 연주하는 쪽으로 이게 해머링이 나와서 새끼손가락으로 2를 친 다음에 4로 해머링을 딱 해줍니다. 여기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이런 연주고요. 오른손 바꾸면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애들이 다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만 남기는 거예요. 3 3하고 3만 남겨서 나중에 여기 1번 손가락이 여기 2로 바뀝니다. 저희도 해보면 엄지 두 번 치는 스타일로 여기는 이제 오른손이 6번이 엄지를 선택하고 5번은 이렇게 연주가 돼야 조금 여기는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만큼이네요. C코드인데요. C코드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느낌이네요. 궁. 그래서 연주를 들어보니까 여기를 스타카토 느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느낌보다 3키로 4, 그 다음에 다시 2를 눌러주면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고 여기 이제 뒤에 마디는 한 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선택을 1번으로 할지 2번으로 할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1번으로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쉬우니까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시 B파트에 이제 4, 5, 6, 7, 8 마디죠. 여기부터 해보면 2, 4 이렇게 잡아놓고 빠르게 그냥 쳐보니까 여기를 2번으로 저도 쓰네요. 그래서 니다 니다 이마이너 이런 식으로 이제 B파트까지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워 댄스 이제 A2 그리고 B2의 파트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A2는 A와 요 세 마디는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Em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할 건데 자 우선 여기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짠 짜라라디 준 이렇게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왼손이 빠르게 Em를 만들어 주시면서 오른손은 6번 줄 1번 줄을 여기 00 연주하자마자 엄지가 한 번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슬라이드. 자 여기까지 4개씩 끊어볼게요. 핫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4개씩 또 끊어줘야 돼요. 000 둘까지. 그래서 핫 둘 셋 왼손 해머링 둘 여기까지 합치면 핫 둘 셋 넷 핫 둘 셋 넷 이렇게까지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된 상태죠. 이제 뒤에 8개 3부터 해보면 3 해머링 그 다음에 2로 풀링 또 0으로 풀링 그래서 이런 식으로
3200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다시 3200.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도 쳐주고, 요번에는 엄지로 요 4를 쳐줍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떨어지고 다시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을 이렇게 쳐주는 거죠. 이제 뒤에 있는 8개 한번 해볼게요. 3부터 치면 먼저 이런 식으로 3200 0420 이런 연주인데, 요 4에 대한 선택을 제가 봤을 때는 1번 손가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래야 바로 그 밑에 있는 A파트의 두 번째 구간을 또 치겠죠. 그래서 이제 다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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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똥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은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파트는 전부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B파트의 또 8마디 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만 이제 다른 거죠. 아이고 두다디다단 주라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B파트를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2와 B2는 핵심이 요거, 요게 핵심이다. 네, 이렇게 이제 연주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플라워 댄스 C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디에 이 3하고 2는 3을 2번 손가락, 2를 1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셔서 출발을 할 거고요. 엄지는 5번, 4번을 책임져 줍니다. 나머지 3, 2, 1 쳐주시고요. 이렇게 두 박자가 동일한 연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번은 하나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여기 D 코드처럼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박자를 해결하신 다음에 1번 손가락이 쇽 올라가고요. 3번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번 해볼게요. D 코드 잡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고 나서 여기 이제 0이 나왔죠. 그래서 잠깐 왼손 버렸다가 그 다음에 3을 3으로 연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 2 나타나주고 1번 내려가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두 박자씩 끊어보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뒤에는 이런 식의 연주가 되고, 여기에 이제 있는 2가 여기로 연결이 돼서 다시 첫 번째 마디처럼 두 박자가 똑같고요. 뒤에도 똑같네요. 여기도 똑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이제 0이 나왔기 때문에 하고, 2번 손가락으로 3하고 0을 이런 식으로 손가락 하나로 좀 타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으로 뭐 타고 가도 무방한데 2번으로 타고 가는 이유가 다시 2번이 이렇게 맞춰서 그 아래 있는 곳에 C파트에 한 번 더 네 마디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던 거고요. 여기도 방금 위에 연주했던 것과 똑같네요. 그럼 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다르네요. 저 여기는 보면 둘둘둘을 1, 2, 3번 손가락으로 딱 잡고 네, 이런 식으로 하모닉스를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4개씩. 자, A 코드를 하나씩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E sus4 코드죠. 엄지가 두 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한 세트죠. 순간적으로 여기는 엄지가 내려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오른손만 잘 보시면 네, 하모닉스는 1, 2, 3, 4, 5 다섯 번째 칸에 가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앤데 하모닉스를 위에서 하고서 뜨뜨뜨라 이거네요. 여기를 해머링을 넣어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손가락으로 슬라이드 가서 1번으로 3이 그 다음에 왼손이 버려지면서 0, 2, 4 네, 다 연주해도 좋고 저는 풀링 썼다가 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C 파트를 연주하고 나서 이제 연결되는 게 B 파트의 3인데요. B3. 똑같아요. B 파트랑.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따디다디 뜬 따디다디 뜨따 그 다음에 띠다디 뜨디디디 네, 여기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줄을 빵 쳐주고 새끼손가락이 여기 12번째 점 찍혀있는 곳 있죠? 점 두 개 기타에 그리고 새끼로 두고 굼빠지로 뜨따디다디다 따딘 요거네요. 0, 8, 7, 5, 8, 7, 0까지가 한 세트가 되겠네요. 듬, 8, 7, 5, 8, 7, 0 듬, 8, 7, 5, 8, 7, 0 하고 0 하는 동안 빨리 내려와서 뒤에를 저는 요기, 요렇게 쓸 것 같아요. 빠바 1번 써주고 버리고 얘를 그대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리라리라리라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E 마이너 코드를 그 다음에 이제 처음처럼 이제 진짜 E 코드로 연주해 주시면 플라워 댄스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